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자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행동 증상들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껌 씹는 거 도움되는 건 맞아요? 저작근과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하신다면 뇌 혈류를 도와주고 뇌의 두뇌 세포가 이제 파괴되는 걸 예방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요. 위험한 테이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박광규 씨가 나는 이렇게 나오면 은퇴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박희순 씨보다 상태가 안 좋게 나오면 잠정 은퇴 선언을 할. 그럼 박광규 씨 오늘 은퇴 날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요? 제가 이길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박희순 씨는 네. 4%에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4%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예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 프로에서 제가 네. 뇌 나이 64세가 나왔어요. 신영사님 좀 걱정되는 게 맞나요? 아니, 저는 뭐 없습니다. 왜냐면 박광규 씨 얼굴 상태는 변사자하고 좀 비슷하고. 변사자. 네, 근데 신영사님 어렸을 때 너무 복싱을 많이 했고 또 네. 범인 검거하면서 너무 뇌를 많이 써가지고. 아닙니다. 그 경찰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너는 머리가 나빴는데 복싱에서 맞음으로서 머리가 좋아져서 범인을 맞았는데 대체적으로 동네 바보들이 이런 얘기 많아요. 아, 맞죠? 동네 바보들이. 기억을 잃는 슬픈 병 치매. 깜빡깜빡하는 치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스타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9단 외자, 99단 외자. 97에 63. 76에 63. 64. 자꾸 똑같은 것만 64. 말씀하시네요. 8, 8, 64. 97에 42. 호주의 수도는? 베를린. 호주? 멜버른? 태국은? 호주의? 아, 모르겠어요. 캔버라죠? 아니, 시드니가 아니죠? 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려워, 어려워. 학교도 아닌데. 스케줄이 바빠지고 한 2년 전부터 순간 멕시코 할 뻔했어. 많은 걸 네? 까먹어요. 네? 제가 좀 건망증도 좀 브라질에서 심하고 순간 멕시코 할 뻔했다고 일수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돼요. 네.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나아져야죠. 네. 작년에 64세 나왔거든요. 그거는 나아져야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출발. 평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망증 정도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뇌혈관 검사까지 준비 완료. 자, 여기서부터는 혼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왜 안 오세요? 탈의실도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화장실도 쫓아오더니 혼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진짜? 뭐 시키려고요? 시간이 흐른 후 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머리 진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떠셨어요? 예쁜 여자 선생님 계시는데 얼굴만 예쁘고 마음씨가 너무 못된 것 같아요. 무슨 검사인지 궁금하네요. 그걸 기억해내려니까 생각보다 제가 못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구나 느꼈어요. 첫 번째, 신경심리검사.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심리검사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뇌의 기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 종합하여 뇌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본다. 여기서 잠깐! 잠자고 있는 당신의 뇌를 깨워라! 비타민에 가면 은지원도 있고 박은영도 있고 이휘재도 있고 이혜정도 있고 김숙도 있고 박은영도 있고 이휘재도 있고 부르신 대로 한번 순서대로 이름 불러보실래요? 아니 진짜 왜 나 지금 그만 괴롭혀. 은지원 이휘재 박은영 은지원도 있고 이휘재도 있고 지금 나온 사람 이름을 네. 자 거꾸로 이휘재도 있고 박은영도 있고 김숙도 있고 와! 이혜정도 있고 이휘재도 있고 박은영도 있고 은지원도 있고 운영한데요?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두 번째, 혈관 CT 검사. 경동맥부터 뇌혈관까지 혈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주로 혈관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병원 오면 왠지 겁나는 거 있죠. 무섭고. 이제 찍어야 될 거 어쩌세요? 긴장되세요?
아니 편안하게 찍어야죠. 빈장은 어떡해요.